오랜만에 책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나눌 텐데요. 바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리고 몇 장을 넘기면 이제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400년이죠. 말라기가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사자를 마지막으로 세례요한 전까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 혹은 중간기라고 부르죠.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가령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유대교 분파들, 수전절 같은 절기, 분봉왕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이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많은 왕조들의 발언과 세태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민족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신구약 중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일전에 남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중간사를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보통 중간사를 공부할 때 많이 언급되는 자료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외경과 위경, 필로의 저작, 요세푸스의 저작, 헬라 및 라틴 저작, 사해사본, 탈무드나 미드라시, 미시나 같은 랍비 문헌, 고고학의 증거 등인데 실상 자료도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내용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중간기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학자처럼 연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중간사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기에 간략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읽은 중간사 관련 책 중에서 가장 쉽고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입니다. 저자도 책에서 밝혔는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신약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책입니다. 즉, 세세한 역사적 사실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장, 2장, 3장의 구성에서도 이 목적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1장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 차원으로 이해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책은 때에 대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400년간 예비하신 일 말이죠. 첫째는 이방의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의 회당,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 세 번째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됨,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의 지중해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입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회당에 관한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 물론 시편에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신약의 회당과는 다른 개념이죠. 저자는 이방 땅의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의 구성원, 내부 구조, 회당 예배 순서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거나 설교하셨잖아요. 그럼 이 회당이 그 당시에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해당 본문을 읽을 때 그 상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2장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신구약 중간기에서 발언과 세태를 반복한 왕조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대교 분파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스테네파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신약 시대의 배경에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BC 64년경부터 AD 1세기 말까지 말 그대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짧게 정리합니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진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자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때문에 독자들은 지나치게 불필요한 정보를 접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구약 중간사는 흥미로운 주제이고 우리가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입문서로 삼으셔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분명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